저는 프리랜스 에디터 겸 연남동의 큐어 커피바라는 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박한빈 누리라고 합니다.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누군가 미팅을 했을 때 살짝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. 그때 나한테서 저런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? 라는 우려심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매번 양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빠르게 처리해야 할 때는 구강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편이에요. 향이 저는 특히나 좀 센 걸 좋아하거든요. 생활도감, 구강 스프레이, 스트롱 향은 제가 완전 좋아할 정도로 엄청 센 향이에요. 정말 어떤 고민이나 뭐 입냄새에 대한 걱정 이런 걸 싹 날려준 정도로 고급스럽고 예쁘고 검정색이고 향도 세고 제 스타일입니다. 저는 댄서고요. 학원도 운영하고 한양대 미래인조 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신정우라고 합니다. 학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. 대학교나 학원에서 늘 레슨도 하고 있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나 뮤지션 분들이랑 무대를 쓰기도 하고 댄서들끼리 대회를 나가거나 심사를 보기도 합니다. 주로 다이나믹 듀오 오빠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고요. 시즌이 뭉쳐있어서 팀원들하고 연습이 좀 많은 편이에요. 평소에 성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화장품도 사기 전에 미리 찍어보고 이게 천연인지 알레르기 성분인지 다 확인하고 사는 편이거든요. 이게 천연 성분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. 사용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살짝 주변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. 제가 지금 마일드를 썼는데 다도 화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약간 맛있다 같은 느낌? 자주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.